안녕하세요. 제주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몬땅 뉴스의 정유원입니다. 가을 하늘이 높아지고 점점 더 청명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몬땅 뉴스는 도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짚을 희망찬 소식들을 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고향사랑입니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해주며 기부금을 지역 발전에 활용하게 되는 제도인데요. 멀리서나마 고향을 위해 보내는 사람들의 작은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부제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관계자를 통해 들어보시죠. 고향사랑 기부금은 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신의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며 또한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TF팀을 재구성하여 홍보 차별화 추진과 답례품의 현실화를 통해서 마음의 고향 제주에 기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부자께서 기부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기금으로 조성해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두 번째, 탐난운전입니다. 10월부터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탐난운전 가맹점에서 현장 할인 혜택이 현행 5%에서 무려 10%로 상향됩니다. 많은 도민이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받고 가맹점의 매출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인율과 개인별 할인 한도를 상향 조정한 제주도. 그야말로 알뜰한 소비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데요. 관계자와 도민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탐난운전 소상공인 이용 장려 정책은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탐난운전 정책을 이어가고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탐난운전으로 결제를 할 경우 현장에서 10%가 할인이 되고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5%가 할인이 됩니다. 개인별 할인 혜택도 1회 3만 원, 월 10만 원에서 1회 5만 원, 월 15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시기에 탐난운전 이용을 통해 도민들이 가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늘어나서 지역경제에 활기가 넘쳤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탐난운전 할인율이 상향 조정되면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상향 조정됨으로써 저도 탐난운전 이용자로서 이용 가능한 가맹점이 늘어났거든요.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의 발전에 또 도움이 되고 또 저희 같은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복권 기금입니다. 복권 기금을 활용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지원 활동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종합사회복지관이란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인데요. 복권 판매액의 약 42%로 조성된 복권 기금이 이번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활용됐습니다.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주민 협력 강화에 필요한 주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사업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에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소한 복권 구매가 개인의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의 선을 도모하기 위한 작은 사회 공헌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제주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몬땅 뉴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